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세 번째 재판이 있었고요. 첫 번째 이 재판의 증인으로서 유동규 씨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도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1시간 전인 9시 반쯤에 유동규 씨가 먼저 법정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기자들을 향해서 이재명이 제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 시작 직전인 10시 27분에 법정에 도착한 이재명은요, 기자들이 요트를 같이 탄 적 있느냐, 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재판에서는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후 2시 반에 이제 오후 재판이 소개가 돼서요, 저녁 7시까지 3시간 넘게 검찰 측의 유동규에 대한 주 신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핵심적인 내용, 앞으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9박 11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간 것이죠. 출장 인원은 이재명 포함 11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성남 도계공에서 두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원래 출장 예정자 명단에는 김문기 씨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김문기 씨는 당시 성남 도계공의 개발 1팀장을 맡고 있었고요. 2팀장이었던 이모 팀장이 가기로 돼 있었답니다. 왠고하니 뉴질랜드 호주 출장의 목적이 뭐죠? 판교에 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트램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견학 가보자 하는 건데, 성남 도계공에서 트램 관련, 교통 관련 업무는 1팀장인 김문기 씨가 아니고 2팀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2팀장이 원래는 출장 예정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는데, 정진상의 지시로 유동규가 이 팀장을 빼고 김문기 팀장으로 교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진상이 이렇게 유동규 씨에게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아무래도 불편해 할 것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출장은 트램, 그 공무상의 목적도 있지만 약간은 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떤 목적으로 가려는지를 유동규가,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딱 간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진상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골프도 한번 치고 해라. 그런데 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시장이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쳤다 하면은 그게 혹시라도 알려지면은 큰 문제가 되니까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럼 골프를 혼자 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같이 쳐야 되니까 유동규 당신 또 보안 유지도 되면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이 좀 낯가림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좀 낯가림이 있으니까 이 시장님이 좀 편한 사람으로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김문기 씨로 대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김문기로 대체를 했는가? 낯가림이 있는 이재명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고 또 보안 유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골프 멤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진상의 주문에 따라서, 그럼 유동규가 그걸 교체를 할 때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이재명이 익히 잘 알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 그래서 김문기 씨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의 주장처럼 김문기 씨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골프 멤버, 또 나중에 요트 낚시도 같이 했죠. 그런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쟤 누구냐 자기한테 그렇게 반문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이 3월 3일 첫 번째 공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제시를 했는데 당시 출장 멤버로 갑자기 발탁된 김문기 씨는요, 출장 준비 체크리스트에 골프화, 골프공 등 골프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 이거를 준비 목록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이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시장님 골프 좋아하시는데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전임 시장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모라토리엄이 집을 유예선언이죠. 지금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놓고 나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이재명이 골프를 한국에서 칠 수가 없었고, 요번에 해외 나가니까 한번 골프 치도록 해주자 우리가. 그런데 요것도 공무상의 출장이 돼 골프 쳤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낯가림이 있는 시장님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안 유지도 될 수 있는 요런 사람들로 멤버를 구성해라 해서 트램 담당자인 개발 2팀장이 아니라 트램하고 무관한 개발 1팀장 김문기로 교체가 됐다. 얼마나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리고요, 이 골프하고 요트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식 출장 일정에는 없죠. 왜냐하면 이 공무상 출장을 갔다 오면요,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 갔을 때 일정이,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거기다 골프 쳤다, 요트 타고 바다 낚시했다, 이런 거를 적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골프를 치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또 요트 타고 바다 낚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 이유는 이 출장 이재명 제외하고 8명의 성남시청 공무원이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게 공무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트램 견학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용도에 맞을 때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죠. 예를 들어서 공식 일정이 아니고 공식 일정에서 이탈해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바다 낚시하고 이런 거는 찍어 놓으면 그게 이게 문제가 많은 출장이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촬영했던 이 공무원을 골프장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요트장에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의 증언에 따르면요, 골프 갈 때는 자기들 3명,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호텔에서 가이드가 운전을 해가지고 골프장까지 안내를 해줬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야 뭐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제 재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거기가 이제 노캐디 퍼블릭 골프장이다 보니까 카트도 직접 운전해야 되고 친 공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친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거기서 김 팀장 내가 친 공 거기 있잖아, 거기 있어 뭐 이러면서 김 팀장이라고 자연스럽게 코칭을 했다 하고, 그 골프를 다 치고 나서 클럽하우스에서 샌드위치를 하나씩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는데 거기서 이재명이 농담도 했다. 여기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어서 리모델링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인연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에 리모델링 사업에서 의기투합해갖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먼저 나왔다 하는 건데 어제 검찰이 유동규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김문기 씨 휴대폰을 보면요, 2009년 6월에 이재명의 전화번호가 처음으로 저장이 됐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하는데 요게요, 2009년 8월에,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이재명을 전화번호 자기 휴대폰에 저장하기 두 달 전인 저장을 했는데 두 달 후인 2009년 8월에 리모델링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때 요때는 뭐냐, 이재명이 시장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또 리모델링 이거를 가지고 자기 시장 선거에 좀 득점 보려고 하려는 그게 있었죠. 근데 유동규는 뭐였는가? 그 분당 쪽에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요. 김문기 씨는 이 당시에 뭐였는가? 건설사 영업부장이었는데요. 한국 리모델링 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와 김문기는 리모델링 때문에 알게 됐고, 그래서 유동규와 김문기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서 분당의 리모델링과 관련해갖고 세미나를 여는 주최 측 역할을 했던 건데, 이 세미나의 간사 역할을 누가 했는가? 김문기 씨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당시 변호사로서 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했을 것이고, 나도 그 세미나의 발표자로 또는 토론자로 참여시켜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미나의 간사 역할을 했던 김문기 씨를 접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9년 6월에 김문기 씨 휴대폰에 이재명이 처음으로 저장이 되고, 두 달 후인 8월에 그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 리모델링 세미나가요, 2009년 8월에만 열린 게 아니라 2010년 3월에도 한 번 또 열렸습니다. 2010년 3월에도 또 열렸는데, 어제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요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김문기 씨랑 자기랑 대화를 나누는데, 김문기 씨가 이번 세미나에 누가 오느냐 그랬더니, 성남시장 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변호사가 온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나도 따로 통화했다, 나도 따로 통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김문기 씨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 리모델링 세미나에 이어서 2010년 3월 세미나, 두 번 리모델링 세미나를 두 번이나 같이 했고, 2009년에 안면을 텄기 때문에 2010년 세미나 때는 나도 이재명 변호사와 따로 통화를 했다 하는 거고요. 유동규의 기억에 의하면 그 2010년 3월 세미나는 이 청중도 거의 없고 아주 작은 규모의 세미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발표자 토론자로 나선 사람들 거의 그 사람들의 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다, 서로 그런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재명이 처음으로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등을 위해서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성남시 산하 법인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유동규 씨를 거기 개발본부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에 김문기 씨가 성남 도계공에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미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 때부터 같이 이거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기 씨가 2013년 11월에 성남 도계공에 입사를 하니까 유동규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재명에게 인사를 시켜줬다. 그런데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보더니 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김문기가 성남 도계공에 입사할 거라는 걸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는데, 아마도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김문기가 입사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골프를 친 다음 날 이틀 후에, 2015년 1월 14일입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것도요, 정진상의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장 가면 시장님 골프도 한번 치고 바다 낚시 좋아하시니까 바다 낚시도 한번 하게 해드려라. 이게 정진상의 주문이었다고 하고요. 그 바다 낚시도요, 요트를 타고 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가 타는 거였으면은 그냥 1인당 얼마만 내고 타면 되는데, 이거는 딱 세 사람용으로 그냥 전세를 낸 거 아닙니까? 전세를. 그래서 그 비싼 값으로 주고 했다. 호주 달러로 3,000달러. 당시 환율로 250만 원이었는데,
유동규가 이 250만 원을 자기 개인 돈으로 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진상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어저께 또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자고요. 아니, 그렇게 250만 원이나 내고 낚시할 정도,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불특정 다수가 어울리게 되다 보면 혹시라도 거기에 한국 관광객이 있으면 이재명을 알아보고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공무상 갔는데 골프도 치고 요트도 타고 바다 낚시하고 그러면 야 이거 뭐 놀러 간 거죠? 이게 일하러 간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딱 세 사람만 하도록 보안 유지가 되도록 이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안 유지가 되도록. 예. 그리고 유동규는 자기가 한국 돈으로 250만 원까지 냈는데 거기 요트는 타질 않았어요. 요트는 누구 탔느냐? 이재명과 이재명의 수행비서로 따라온 김진욱이라고 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예, 김문기 씨. 이 세 사람이 바다 낚시를 했고 참돔 큰 놈을 잡아왔고 예, 이재명이 해벌쭉 하면서 되게 좋아했다 뭐 이런 증언까지 지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는 왜 빠졌는가? 이게 공식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일정에 이틀 전에도 자기가 공식 일정에서 이탈해서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이틀 후에도 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좀 의심하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요트 낚시 안 하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와 요트 낚시 이거는 공식 일정이 없는 거고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 요트도 세 사람만 딱 탈 수 있게끔 전세를 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진상의 요구였다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난 것이죠. 예, 거의 뭐 완벽한 수준으로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규 씨의 생생한 증언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어제 어떤 식으로 변명을 했느냐. 이걸 패키지 여행, 아니 공무상 출장 간 거를 패키지 여행 가면은 여러 참석자들하고 어울리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 친해지느냐.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한 사람 정도로 김문기 씨를 취급을 했다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코미디죠. 코미디죠. 어떻게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본, 처음 만났습니까? 패키지, 같이 패키지 여행했다고 다 친해지느냐. 이게 어제 이재명 측의 핵심 증거예요. 이제는 골프 친 거, 같이 사진 찍은 거, 이거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면서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나서 뭐 좀 같이 했다고 어떻게 다 친해지고 기억하고 하느냐, 이런 건데 참 안쓰러울 정도로 참 궁핍한 변명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원래 검찰의 주신문이 어제로 마무리하고요. 4월 14일에 이재명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유동규 씨가 망막 수술을 받아갔고요. 어제 좀 중단해달라. 그래서 저녁 7시에 재판이 일단 종료가 되고 검찰의 주신문이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14일에 검찰의 주신문을 더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재명 측의 이제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 뉴질랜드 호주 일정의 핵심은 바로 이 골프와 요트 낚시입니다. 이거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거고 공식 일정에서 이탈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못한다 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딱 세 사람씩 골프 3명 요트 낚시 3명인데 이거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서 패키지 여행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변명이 과연 맥히겠는가. 거의 재판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